인사해. 인사해. 야옹 한번 해봐. 까까구리. 까까구리. 얘네가 또 장기가 하나 있어요. 같이 자는 게 또 장기입니다.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자는 고양이 흔하지 않을걸요? 그지? 또 장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방금 보셨죠? 이렇게 자기 이를 쑤십니다. 또 장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서로 핥아주는 모습. 이거 고양이 인성 다들 아시면은 이거 불가능한 거 아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주 착하고 이쁜 녀석들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친구들이라 사이가 아주 좋아요. 아무튼 고양이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신한하고와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함께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재료를 지원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이랑 함께 한다는 거 전장에 올려드렸던 그림과 같은 컨셉입니다. 클립과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입체적 결합에 대한 연속성을 표현하시고, 같은 주제고 이번 그림의 작품명은 클립으로 만든 포스트잇 별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별의 어떤 형상을 포스트잇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그림이고요. 전장은 이제 약간 리듬감 있는 이렇게 둥근 모양의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 포스트잇의 특징을 좀 더 살려낸 제 고양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재채기가 나올 뻔했는데, 어쨌든 좀 더 포스트잇의 특징을 좀 살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리뷰 같이 보겠습니다. 재생할게요. 저는 이제 늘 그림을 그릴 때 순서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학생들한테도 좀 꾸준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연구작 같은 경우는 좀 순서가 좀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하지 않았고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어야 돼가지고 스케치도 좀 빨리 떴고,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보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초벌을 좀 발라놓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칠을 했는데, 좀 그림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거랑. 근데 이제 뭐 그림이라는 게 사실 뭐 특히 디자인은 뭔가 너무 이렇게 개성이 짙으면 별로 좋지도 않고, 또 그런 어떤 융합된 모습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결과물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좀 전장에 비해서 좀 덜 다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러프하게 붓터치가 좀 남아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컬러 칩이 이제 패스 컬러에 이제 블루 그레이랑 브라이트 레드 두 가지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 같은 경우는 무채색이고요. 세 가지 색상을 이용을 했는데,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이유는 블루 그레이가 조금 아무래도 좀 채도가 좀 떨어진 블루 계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브라이트 레드는 엄청 채도가 높은 색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블루 그레이가 전체적인 이제 장악을 해주면서 레드로 강조를 하는 그런 의도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제 보조쌤인데, 이분께서 클립만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갑자기 오른손에서 왼손잡이로 바뀌었죠. 이 선생님은 이제 전체적인 마감을 이제 도와주시는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좀 잘 그려요, 둘 다. 약간 좀 쉽게 붓터치를 좀 다들 경력이 또 있어가지고, 뭐 보조 선생님들 잘 그리니까. 근데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저와는 다르게 좀 그림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잘 다루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저 손에 붓감 묻은 게 아니라 저 악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악어 타투를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악어 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투를 했는데 이렇게 벌리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면 닫고 약간 그런 컨셉으로 타투를 했더라고요. 귀엽죠? 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타투를. 이게 사실 또 쉽게 끝날 것 같은 소재인 것 같으면서도 제가 아무래도 좀 디테일을 넣다 보니까 이게 또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쉽게. 자, 지금 전반적으로 톤 바르고 양감 잡고 나서 이제 묘사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묘사할 것도 없고 밝은데 좀 닦아주고 어둠 더 눌러주고 채도 떨어지는데 좀 잡아주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저도 그렇고 올해는 저도 그렇고 이제 색연필을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다 다듬어 놓고 이제 거의 끝에는 거의 색연필만 들고 다 하는 장면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트도 좀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점을 많이 찍어주고 아닌 부분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좀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귀엽죠? 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클립들을 좀 어둡게 잡았어요. 아무래도 좀 쟤네가 튀는 용도보다는 좀 이렇게 잡아주는 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했고, 또 지금 하는 장면을 보시면, 저런 거 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이제 반사되는 피사체를 관찰해서 이제 색깔을 입히고 좀 자연스럽게. 또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비친 데는 빨갛게 하고 파란 데는 파랗게 하고. 상식 같은데 저런 어떤 관찰력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저런 거를 이제 빨리 키워내면 그림이 좀 단순간에 짧은 순간에 이제 팍 늘 수가 있죠. 저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되게 강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그림 실력 느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 어렵지 않다는 게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쉽게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좀 효율적이지 않게 접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색연필 들었죠. 전체적으로 좀 다듬어 주면서 마감을 한다. 색연필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말이 마법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색연필을 갖다 댄다고 이게 뭐 엄청 갑자기 막 그림이 막 엄청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닌데 이제 색연필을 쓴 사실에 너무 만족을 하고 그냥 막 정리가 안 됐는데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제대로 톤도 좀 잘 넣고 촘촘하게 정리 좀 잘 하면서 깔끔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냥 그 쓴 사실을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간중간 제가 또 등장해서 막 도와주고 하는 장면도 있는데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 그림이 걸린 시간도 훨씬 적고 퀄리티도 많이 낮은데 전에 그림에 비해서 훨씬 괜찮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과 클립의 특징이 함께 잘 보였다. 그리면서 이제 컨셉도 좀 확실하고 조형적으로도 좀 잘 다듬어졌고 그리고 저기 이제 클립에 저기 원래 스케치가 있었는데 저걸 이제 생략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리에서 직접 형태도 좀 틀렸어요. 좀 미안하지만 보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조금 틀렸다.
저거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죠. 저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 색연필로 잡고 풀면서 톤 금방 주고 화이트 찍어서 끝내요. 이제 마지막 좀 디테일이죠. 이제 저런 어떤 주제부의 디테일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조하는 부위가 더 이게 잘 보이는, 그리고 이제 저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강조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감동?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디테일에 약간 감동 있잖아요. 우리 그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빈즈노 가사에도 뭐 그림쟁이들은 뭐 그림자까지 그런, 이런 게 사실 뭐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좀 약간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위가 아니었나. 저런 배경 같은 부위도 이제 좀 빠르게 그냥 색연필로 잡고 풀면서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약간 좀 신경 써서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컨셉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그 기능들을 활용한 부분, 그리고 조형적으로 이게 왜 좋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 그림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